시민단체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주택 퇴출 대책이 주거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불평등 추모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대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 중 주거용 지하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비거주용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취약계층을 또 다른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서울시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봤으니 SH공사 소유가 3만 9천 호고 H공사 소유가 2만 3천 호고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 5천 호로 서울시가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국토부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신청만 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반지하가 주거 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임을 고려하고 실태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재취약 주택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